여자분이 담배를 문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데 얼굴 옆모습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담배를 서로 맞물은 채로 이렇게 봤어요, 요 정도. 네. 인사를 딱 하는데 린제 로한인 거예요. 말 걸더라고. 예. 자기는 배우래서 나는 당연히 알지. 그렇죠. 나도 배우다. 나 예. 그러냐고. 아 뭐 안다. 나 당신 팬이다 뭐 이런 말 안 얘기 그 말을 했죠. 또. 아니 왜 그래 급해. 아니 뒤에서 막 욕하다. 아 이 여자 뭐야 그러다. 너무 팬이에요. 너무 팬이에요. 갑자기.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. 여기 이제 가수 행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. 아.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볼 뻔했는데 그때 봤으면 제가 토픽에 맞출 수 있었는데 야. 일주일 뒤에 한국 돌아가기 전에 미국 친구들이랑 클럽을 갔어요. 네. 네. 그 클럽에서 경찰청 공고까지 봤거든요. 네. 그날 페리시티랑 머리끈 하고 싸웠잖아요. 그 클럽에서. 내가 안다 그러고 편 들어줄 걸. 아, 린지 로하라고. 아, 린지 로하 아는 거. 네, 그 유명한 작품. 그 사건 현장에 계셨어요? 네, 목격하셨어요? 저는 거기서 이게 다른 여자들 이쁜 애들 있나 보고 쳐다보느라고 못 봤어요. 아이고. 경찰 온 것만 봤어요. 아니, 왜 왔을까? 자, 다음 라운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라운드는요, 숨은 연애 고수 임종훈 씨 대 당찬 소녀 뮤지션, 아이유! 임종훈 씨는 아이유 씨와의 토크 대결 자신 있으십니까? 예, 네, 있습니다. 아이유 씨는 장르가 욕설의 신고시. 센데요? 자, 막장과 욕설의 대결입니다. 누가 이기실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창 잘 나갔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얘긴데요. 네. 제일 친한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예. 저는 없었고 그 친구랑 그 남자친구랑 셋이서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뭐 학교 끝나면 항상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막 그랬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저한테 나는 너가 더 마음에 든다. 마음에 든다. 근데 그 여자친구랑 되게 제 친구랑 되게 오래 만났던 사이였어요. 이야, 그거 너무하네요. 네. 야, 이거 진짜 그 막장인데요? 저 막장이 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삐삐로 연락이 왔었어요. 음성 녹음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하고 답을 못 하고 내일 아침에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얘기하겠다 하고 간 거예요. 네. 근데 제가 제 친구랑 너무 친해서 비밀번호도 다 알고 그래서 들을 수 있고 막 그랬어요. 네. 학교 딱 갔는데 제 친구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? 혹시 들었나? 해서 미리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걸 들었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아니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다고 너 만나자마자 얘기하려고 했었다고 그랬냐고 진짜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라고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. 미안해 얘기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딱히 근데 사실 임종훈 씨가 미안할 저는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랬더니 친구가 너 미안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 수 있겠어?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알았어. 그때는 네. 이제 모르니까 알았어. 그랬어요.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모르는 척 할 테니까 계속 만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. 계속 만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. 제 친구가 진짜 그렇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바로 보고를 해달래요. 네. 둘이 만나라고 하면 둘이 만나고 그리고 자기도 이 남자애가 셋이 만나자고 하면 자기는 나오겠다 이거예요. 무섭다. 무섭죠. 치밀한 예.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터트리자. 딱 그거였던 거예요.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. 예.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 오면 만나고 둘이서도 만나고 계속 그러다가 그 남자친구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날 생일날 터트리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. 예.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간을 얼마나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, 그러면? 그게 한 몇 달 됐었어요. 몇 달 동안이요? 네. 진짜? 두세 달? 보고 하고 만나고? 네. 진짜요? 네. 근데 아무렇지 않게 만났어요. 생일이 다 와서 이제 터뜨리려고 이제 만났어요. 만나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 연기까지 다 하셨어요? 네. 다 했어요. 와. 갑자기 이제 얘가 얘기한 거예요. 제 친구가 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냐고 지켜봤다고? 언니가 다 얘기해줬고 그랬다고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반응해요? 근데 걔는 제 친구가 얘기하니까 얘는 우리 사이를 알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저한테 정훈아 우리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. 임정훈 씨가 아니한지 모르고 네 모르고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해준 건데 모르고 저한테 우리 어떡하지? 걸렸어? 라는 느낌인지 저보고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.
나랑 같이 그랬어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사실은 네가